네, 여름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항목 중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도록 이 제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텍스트 입력이라는 방식이 주관식이라면 선택은 객관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input type radio라고 하는 형태의 태그는 이 라디오 버튼을 만드는 형태의 이 태그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집집마다 라디오나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거 있었죠. 그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눌려 있었던 버튼이 튀어나오면서 버튼이 눌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버튼 중에 한 가지만 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옛날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의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메타포로 해서 라디오 버튼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라디오 버튼이 사용하는 문법은 input 태그에 타입으로 라디오라고 하는 속성 값을 주고요. 이 네임의 이름에, 이 네임의 속성 값으로 이그 값의 이름과 value로 값을, 주고요. 그리고 checke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그 라디오 버튼이 눌려 있게 기본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라디오 버튼에 참여하고 있는 버튼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눌려진 버튼이 서브밋 됐을 때그 눌려진 버튼에 해당되는 value 값이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자, 여러분은 JS 피들로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는 예제를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폼 태그 안쪽에 input 태그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input 태그의 타입으로 라디오가 들어갔고, 네임이 interest라는 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라디오 버튼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이 interest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다르면 그것은 그 라디오 버튼에 그 눌렸을 때 다른 게 튀어나오는 그 버튼의 그룹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임 값은 같게 하지만 value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첫 번째 라디오 버튼이 눌려진 상태로 전송이 되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값이 전송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세 번째는 플래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체크드라고 하고서 체크드라는 속성 값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될 때 예, 이 체크드가 선택되어 있는 체크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화면에 표시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관심사에 프로그래밍 디자인 기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으로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체크드 값을 이렇게 카피해서 중간에다가 넣고서 None을 누르면 자, 디자인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예, 이게 바로 체크드 버튼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네임과 밸류의 관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저의 웹 서버에다가 올려놓은 example1.html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예제를 저는 저희 웹 서버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서버가 없다면 이걸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테니까요. 그냥 제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인스펙터를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폼 태그가 있고요. 이 액션 즉 서브밋 버튼을 클릭했을 때 example_receive_single.php라는 파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열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전송한 이 항목이 나타나고요. 헤더를 보면 자, 폼 데이터로 interest라고 하는 속성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값으로 리퀘스트, 즉 서버 쪽으로 전달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백을 한 다음에 기획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있는 이폼 데이터가 interest가 플래닝으로 돼서 서버로 플래닝이라는 값이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즉 폼이 전달한 값을 받는 서버 쪽 스크립트, 즉 example_receive_single.php라고 하는 이 PHP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PHP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 코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당신의 관심사는 이라고 하는
부분 뒤에 이렇게 그 꺽쇠 물음표 는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PHP 코드가 실행될 거라는 뜻이고요. $_post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중에 포스트 데이터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nterest라고 하는 내용을 요 대괄호 사이에 넣게 되면 사용자가 전달한 포스트 데이터 중에 interest라고 하는 값이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요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에 문자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심사가 현재 예 제가 planning이라고 한 데이터를 전송을 했기 때문에 plann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에 치환이 되면서 방금 보셨던 당신의 관심사는 planning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